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설지만 매력 있는 보스턴 1년 살기의 저자 김태훈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숙박업을 기술로 혁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부대표이자 CFO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와 혁신,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지금 숙박업 관련 스타트업에 계시는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보스턴에 가시게 된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제 아내가 대학병원의 부교수로 이제 네네네. 재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연군을 맞이해서 아. 하버드 대학의 부속 병원으로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한 1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네네네.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좀 보낼 수 있는 네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돼서 네. 회사를 휴직하고, 아, 예, 네네. 같이 아. 아내의 연수에 같이 네네.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그전에는 뭐 해외를 어디 다녀보셨나요? 그전에 이제 가족들 네. 여행하는 경우고, 네. 그리고 미국 여행도 한한달 정도는 서부 아, 여행을 다녀보기도 네. 했고,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또 출장 때문에도 많이 다녔었고,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처음입니다. 네. 와, 그렇구나. 근데 보스턴을 딱 가보셨을 때, 일단은 그, 간다는 이제 소식 들으셨을 때, 그때 그냥 나도 같이 갈래였어요? 아니면은 뭐 혼자 갈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네, 통상적으로 그 연수를 가게 되면 네.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네네네. 이제 아이들도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다 같이 가자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정도 직장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네네네. 또 회사에다가도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보스턴 딱 처음 가셨을 때 첫인상이라고 할까? 어떠셨어요? 보스턴은 굉장히 조금 약간 네. 고급스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았고요. 오, 네네. 예,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고전적인 어떤 그 미가 좀 되어 네.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스턴만의 그 보스턴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아, 보스턴은 네. 일단 그 동쪽으로는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도심에 찰스강이 도심을 이제 관통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도심 곳곳에 산지대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네. 또 도심을 더욱더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건국의 역사가 시작된 도시가 보스턴이기 때문에 그 역사와 어떤 문화적인 공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산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스턴에 이제 1년 체류를 계획하시고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갔을 때 이제 딱 제가 만약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일단 당장에 집 문제. 네. 근데 보스턴에서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그 일반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갈때 네네네. 이제 웹사이트,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에서 네. 이제 집을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보스턴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네.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좀 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막상 이제 저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해봤지만, 네네. 이게 실제 어느 지역에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보스턴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웹 서핑을 하던 중에 보스턴 코리아라는 그 사이트를 이제 보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광고 페이지에 그 현지에 이제 한국 분들이시면 그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올리셨고,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컨택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좀 어디서 거주를 할지, 어느 타운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뭐 월세를 내는 편인 건가요? 아, 네. 대부분 보증금은 이제 한달 정도의 월세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이제 월세를 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집값이 되게 핫한 네,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보스턴의 집값은 어떤가요? 아, 보스턴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한국만큼, 서울만큼 또는 서울보다 더 비싼 렌트비를 부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실제 거주했던 집의 크기나 뭐 가격은 어느 정도였어요? 아, 저희는 방이 이제 두 개고, 욕실이 두 개고,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아파트였는데, 저희가 한달 렌트비를 3,600불 정도, 3,600불. 네, 거의 한 400만 원이 넘죠. 그래서 부담을 하고, 또 거기 유틸리티 비용으로 전기세나 수도세, 뭐 이런 것, 그다음에
것도 따로 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실제 한 약 한 4,000불 정도 한 달에 네, 부담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물가도 네. 이렇게 먹는 거나 아니면 입는 거 이런 의식주 위주의 의식주는 이제 사실 미국이 네. 제품들이 가격이 조금 이렇게 저렴한 편이었는데 네, 네, 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이제 보스턴도 서울만큼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비나 그리고 이제 식료품 4인 가족 식료품이나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꼭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네, 수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웹페이지에서 일단 그 부동산 이제 내놓으신 분을 만나서 그 방을 계약하신 거잖아요. 아, 부동산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타운하우스나 네네.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네. 그 관리하는 회사가 전체 아파트를 관리를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처럼 개인이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부동산 회사랑 이제 저희 이제 그 아파트를 실제 네. 찾는 사람하고 이제 주선을 아. 해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또 리싱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거기 이제 회사의 부동산 회사의 직원들이 아.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아. 계약이랑 혹시 뭐 건물 뭐 아파트의 유지 보수 뭐 이제 필요한 뭔가 고장이 나면 이제 고쳐주거나 아. 이런 것들을 다 실제 그 작업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다 상주하고 계셔서 네.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긴 하네요. 약간.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네. 개인 간의 임대차 그쵸. 계약을 해서 네. 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잘 전체적인 주거 공간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몇 개를 보셨어요? 아, 저희는 실제 집을 가서 뭐 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 몇 군데 아파트와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 네네. 장단점과 그런 것들을 추천을 받은 다음에 네네. 저희가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네네. 이제 한 군데 특정 지역을 정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계약을 하고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냥 어떤 일들이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아,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파트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파트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네네. 저희한테 이메일로 네네. 이제 입주하기 전에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네.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집 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요. 무슨 보험이죠, 그럼? 아, 그 집은 이제 화재나 도난에 아, 대비해서 네. 개인이 이제 생활하는 그 각 호수마다 네. 개인이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임차인이 가입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전기도 저희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다 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네. 들어오지만 네. 이제 거기는 내가 이제 들어간 아파트에 전기도 별도로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전기 회사의 컨택 포인트를 알려주고 이제 거기에서 전기도 따로 신청을 하게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랑 보험이랑 전기를 가입하게 되면 네. 대부분 이제 기초적인 어떤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도착해서는 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네. 어떤 신용카드나 이제 체크카드 같은 걸 네. 이제 발급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네. 정착 1년 동안 생활할 준비를 네. 하나씩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이 사실상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보스턴은 이제 뭐 A, B, C를 다 고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인터넷 하듯이? 그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도 네네. 사실 그 알아보지 못해서 네네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간 보스턴에 저희가 간 아파트에는 네. 그 에버소스라는 네네. 전기회사가 네네. 아마 민간 전기회사가 그쪽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쪽 회사에 이제 신청을 해서 네. 도시가스랑 비슷한 내용이더라 네, 약간 그런 좀.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그 보스턴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이제 뭐 아내분의 그 연수도 있었지만 네.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스턴이라는 곳이 이제 물론 하버드가 저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 교육 환경 그러니까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네. 환경이 되게 뛰어나나요? 어떤가요? 이제 보스턴은 사실 전체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네, 네. 그리고 보스턴에 사실 어떤 지역에 있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네. 굉장히 그 교육 수준 높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보스턴에서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네네네. 이제 그리고 뭐 다른 도시에서 네.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어떤 지역이 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맞을까 그런 것도 사전에 조금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했었습니다. 아, 보스턴 내에서도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내에서도 이제 네. 좀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또 지역이 있고 또 아시아 뭐 저희 한국 분들이나 또 중국 분들과 또 일본 분들 아시아인들이 네.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갔을 때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네. 있는 곳이 어디일까 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그 에이전트 하시는 분도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가서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그 저는 그 보스턴의 뉴턴이라는 네. 지역을 선택을 해서 네, 제 네.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뉴턴 지역이 이제 뭐 뉴턴하고 금융이 이제 추천해 주신 지역은 네. 뉴턴하고 렉싱턴 네. 이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타운 몇 개를 네.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시아 인들이 조금 거주를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이 공부 이제 통학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데도 거리가 멀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뉴턴을 이제 선택을 해서 네.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적인 면 때문에 이제 아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100%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좀 아이들이 완전 백인들하고만 네. 있거나 혹시 이제 뭐 물론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차별당할 수도 있고 이런 네, 거 뭐 그래서 조금 이제 친구들을 조금 쉽게 사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네. 사실 막상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하고 네. 지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다양한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또 다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하고 그쵸. 같이 네. 잘 어울리게 되고 하니까 너무 이제 사실은 저희는 가기 전에 어떤 정보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이 잘 적응할까라는 네. 걱정도 앞섰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네. 실제 과감하게 그냥 가시면 된다. 아, 네. 아니, 그럼 백인이 많은 지역을 추천하신 건가요, 이건? 아 이제 제가 뉴턴이란 그 지역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약간은 좀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은 네. 지역이고 네. 약간은 이제 교회 완전 교회는 아니고 네. 이제 교회 지역은 아니고. 다운타운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네. 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네. 이렇게 떨어진 거리여서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부촌 그런 느낌이어서 네. 네. 좀 안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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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고 네. 그런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가셨을 때 아이들은 몇 학년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네, 네. 이제 한국에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학제가 다르잖아요. 네. 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을 하고 우리는 네, 3월부터 맞습니다. 시작하고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학제를 뭐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뭐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었나요? 사실 초등학생인 저희 둘째는 네, 네. 그게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 크게 지학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복귀했을 때 네네. 한국에 왔을 때 또 초등학교에 네네. 또 들어가면 되는 경우라 네네. 근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네. 이제 가게 돼가지고 네네.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가서 네네. 1년을 다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네. 그 미국에서 졸업을 시켰군요. 네. 졸업하고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왔을 때 네네. 다시 그 고등학교로 바로 간 게 아니고 네네.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네. 다시 다니게 돼서 저희 첫째는 네.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는 이제 3월에 시작해서 그쵸, 그쵸. 끝나는 네. 거고 미국은 9월에 시작해서 네. 7월에 끝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 첫째는 이제 한국에 와서 1년 다 미국에서 1년 다니고 네. 한국에 와서 3학년 2학기로 다시 이제 중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학교를 한번 졸업하고 네. 한국에서도 또 중학교를 네. 한번 졸업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보다 이제 1년이 늦춰진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가서 저 그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걸 그대로 인정받고 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학교 예. 졸업만 두 번 하셨군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쨌거나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도 배우고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네. 교육적인 효과에서 네. 어떤 아이 때가 효과가 큰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네. 그 초등학교 때 네. 좀 만일에 가게 된다면 네. 초등학교 시절에 가서 좀 공부를 하는 게 네네네. 훨씬 아이들 뭐 영어 교육이나 네네. 아니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아이들이 친구도 조금 더 쉽게 사귈 수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절에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중학교를 중학생만 돼도 요즘 네. 굉장히 사춘기가 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이기도 에, 하고 에, 에, 에.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또 많이 그 케어를 많이 또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도 조금 뭐 성격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또 조금 적응하는데 네. 첫째보다는 둘째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보스턴에 처음 갔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쭉 해야 되나요? 그 보스턴에 처음 도착하면 네. 이제 저기 보통 이제 휴대폰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네네. 휴대폰에 제가 네. 한국에서 네네네. 휴대폰 이제 그 미국의 통신사들 휴대폰 네. 그 유심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유심을 구입해서 가거나 아니면 네. 듀얼 유심으로 해서 뭐 한국 번호랑 이제 미국 번호랑 네.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을 그렇게 준비한 네. 거고요. 네. 실제 이제 도착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가서 네. 제일 먼저 계좌 개설을 하고 한국에서 가져간 이제 네. 달러 현금을 네. 뭐 입금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제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송금을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좌 개설하고 이제 카드 같은 걸 발급받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코스트코나 네. 주변에 이제 코스트코나 홀푸즈나 네. 이런 데 가서 먹을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사면 되고 그래도 이제 이제 보스턴에도 그 네. 한국 음식을 네. 한국 음식에 한국 식료품들을 네. 파는 H마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H마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래서 H마트에 가서 뭐 전기밥솥도 사고, 네. 그다음에 한국 음식들 또 뭐 여러 가지 요리하는데 필요한 것들 네. 다 거기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네. 또 필요한 가구들도 아이들 뭐 침대라든지 이런 것도 또 구매를 하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잘 어디에 뭐가 그쵸.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그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네. 실제 이제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네.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은 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네.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조금 마련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H마트는 그러면 이제 한국 음식하고 이런 걸 파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가요? 아, 네. 그 H마트가 미국 내에 이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음식들을 많이 파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그 CJ에서 그 H마트를 다 인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H마트가 뭐 뉴욕에도 있고 네네. 워싱턴에도 있고 하여튼 그 미국 전역에 네. 다 있어서 사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H마트에 많이들 가시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건데 이제 아시안 특화된 네, 마트군요. 네, 이제 그 김치도 팔고 네, 또 사실 네. 한국의 아이스크림들 네. 또 많이 팔고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 포장지만 좀 틀리죠. 근데 안에 내용물은 네. 거의 대동소이하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이제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네, 거니까 네.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죠.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공공도서관
제가 다녀오신 것도 쓰셨더라고요. 네. 원래 책을 좋아하시나요? 아, 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한국에서도 뭐 네.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면 주말에도 뭐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제 아내도 이제 책을 좋아하고, 저도 뭐 책 읽는 걸 즐기기 때문에, 네. 주로 뭐 책을 구입하는데도 비용을 많이 씁니다. 어떠셨어요? 그 보스턴의 공공도서관은? 아, 보스턴의 공공도서관은 이제 저희 집 근처에도 네네. 도서관이 있고, 이제 그 매사추세츠 주 내에 많은 이제 도서관들이 있는데, 네네. 그 네, 특정 도서관에서, 집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관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네. 그 다른 타운에 있는 네. 그 도서관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뭐 다른 타운에 있는 도서관들은 잘 가지 않고요. 그쵸, 예. 이제 제가 거주했던 이제 뉴턴이라는 타운에 거기 공공 도서관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이제 뭐 집 이제 렌트를 내가 해서 여기에 거주한다라는 네. 증명을 아, 하면 네, 네. 도서관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무료로 이제 빌릴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 책도 잘 구비가 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좀 틈틈이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좀 많이 읽고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도서관과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규모 면에서 네. 조금 뭐 엄청 커요? 예, 좀 이렇게 네, 저도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네네. 뭐 아파트 앞에 네. 도서관이 있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구비되어 있는 책의 어떤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책뿐만 아니라 여러 뭐 아이들 뭐 CD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네.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뭐 교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훨씬 좀 풍부하고 좀 다양하고 그리고 또 공공도서관이 꼭 책만 빌려주는 건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 위한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 영어를 네. 같이 이제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네.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오. 그런 것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지역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네. 제가 책을 많이 빌려보긴 했는데 네. 저희 이제 팬데믹에 사실 보스턴에서 좀 있었기 아,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거나 네. 하는 데는 이제 좀 제약상이 있었고요. 근데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네. 하는 거는 조금 다들 이제 뭐 비대면으로 다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제약상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도서관 안에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과 비슷한가요? 아, 네,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있었던 뉴턴 도서관은 1층에는 네. 이제 아이들 도서관만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간이나 네. 이제 내가 신청한 도서를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이렇게 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네네. 도서관에서 쉽게 가져갈 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는 네.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뭐 2층하고 3층에는 네. 또 좀 오래된 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도서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직접 골라볼 수 있는 네. 그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아플 때 어떡하나, 이게 가장 어떠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의료비가 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가요? 의료보험 체계 이런 게. 아, 일단 그, 저희도, 연수를 가기 전에, 네. 이제 그, 연수자, 한국에서 연수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네. 이제 그 한국 그 보험회사에 그 연수자 보험이 있고요. 네. 또 미국 그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단편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게 네. 조금 더 저렴을 하고 네네. 저렴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고 한국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차이는 네. 한국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비용을 미국 가서 혹시 병원에 가면 비용을 저희가 다 먼저 지불하고 네네. 이제 한국에다가 나중에는 후에 청구하는 네네네. 그런 방식이었고 네. 미국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병원비가 나오면 네. 그 보험회사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 네,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만 보험회사에 부담을 하는 네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설계된 네.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가서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혹시 아프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코비드가 걸리거나, 그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제 첫째가 한 번은 이제 복통에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바로 이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아플 때 집 주변에 어르신트 케어라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동네 병원 같은 곳에 먼저 가서 이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거기만 가도 사실 이제 진료를 한 번 보는 데만 해도 한 165불? 165불, 10만 원 넘는 거죠. 20만 원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한국에 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와서 사실은 이제 미국 거주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니까 이제 165불 부담하고. 근데 이제 첫째가 복통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응급실을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서 이제 응급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피검사랑 초음파랑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비용이 한 3,5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행히 이제 그 저희 맹장염이 의심이 되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면 또 비용이 막 몇만 불씩 나오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맹장은 아니어서 그냥 그 검사만 하고 일단 지불을 기가를 했는데 그래서 3,500불을 일단 저희 그 병원에다가 지불을 하고 저 이제 진단서랑 뭐 이런 것들을 병원 관련된 서류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보험회사에 다시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리임버스 받는 그런 구조로. 그 얼마를 받은 건가요? 저희가 보험에 가입한 그 보험 상품은 거의 한국으로 치면 실손보험. 거의 다 그럼 해주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 세긴 세네요, 이게 진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좀 거주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한 분들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 보험회사랑 병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료 이제 실제 병원에서 청구하는 비용 대비해서 보험회사는 조금 그 깎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많이 아플 때를 대비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시기에 다녀오셨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뭐 영업 제한하고 뭐 사람 뭐 하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었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대면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한을 했고요. 실제 이제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이제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다 비대면으로 그리고 제가 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배정받거나 이제 통상 팬데믹이 아니라면 정말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끝나는 절차인데 이제 그런 팬데믹 시기에 가서 그 비대면으로 진료를 뭐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게 한 2주 정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하고 다 대동소이한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미국은 이제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땅이 크고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막 이렇게 번잡스럽게 지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그때 한참 이제 팬데믹 환자가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접촉이 없으니까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한 달을 산다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으세요? 이제 보통 본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달을 저희가 살았던 렌트비가 대략 한 4,000불 정도 드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많이 조금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생활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한 달에?
근데 네. 혼자 가시면은 조금 네. 적게. 이게 다 이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네 맞습니다. 주거비랑 주거비. 일단 기본적인 물가가 좀 비싸고. 그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스턴 말고는 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뭐 미국에서 이제 좀 물가가 조금 뭐 싼 지역들도 네,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근데 보스턴에 하여튼 그 집값이랑 네. 이 생활 물가가 좀 비싼 편이어서 네. 사실은 이제 보스턴에 공부를 많이 하러 가는 유학을 가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스턴도 아예 그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딩 스쿨들이 네, 네, 보스턴 네. 인근에 네, 많이 네. 있으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네. 때 보딩 스쿨에 가시는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뭐 하버드 비롯해서 MIT나 또 보스턴 유니버시티나 보스턴 칼리지 이런 좋은 대학들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또 유학생들도 많이 네. 있고 근데 사실 그래서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돌아오신 입장에서 이제 보스턴 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저는 다시 보스턴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네, 다시 가서 네. 생활하고 싶을 만큼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보스턴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시는데 네. 다들 이제 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네. 갔다 오셔서 네. 다 보스턴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저 역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스턴 가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삶하고 지금 거기가? 네. 아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취미가 이제 골프와 네. 뭐 조깅도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보스턴 주변에 네. 뭐 좋은 골프장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찰스강을 따라서 네. 이렇게 조깅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그 파란 하늘에 네. 맑은 그 강가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 그런 즐거움 네. 그런 것들이 생활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건물들도 많고 네. 차량들도 많고 이런 굉장히 좀 바쁜 환경에서 네. 살아가다가 네. 아무래도 보스턴에서 조금 여유가 있게 네.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네. 네, 보스턴에 가서 다시 네.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되죠. 그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도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보스턴에 살면서 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네. 보스턴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 네. 사실 그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막상 1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좀 부족한 영어 실력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영어가 편하게 네. 이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 네, 네, 네. 거기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쵸. 조금 더 네.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 하는데 조금 덜 불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이제 관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많이 즐기고 네네. 그다음에 뭐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네네. 사실 여행도 조금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좀 가고 했는데 네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갔을 때 네네.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네. 그 도와준 그 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저희 첫째 중학교 둘째는 초등학교에 그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네. 아니 물론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네. 그 이제 외국인으로서 네. 아주 부족한 아이들들 영어를 네.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 매일 매일 등교하는 게 아니어서 그쵸. 일주일에 줌으로 두 번, 세 번 수업을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만 등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조금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줌으로 영어 수업을 따라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준 선생님들이 네.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항상
돌아왔어도 그분들께 네. 진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네. 또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혹시 다음에 보스턴에 가게 되면 네. 꼭 한번 또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을 네, 만큼 네, 네. 그게 되게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보스턴에 대해서 이제 아내분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내는 아무래도 이제 연수를 간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연수 기간에서 그 뭐 연구를 하고 네. 논문을 써야 되고 네, 네, 네.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받을 네, 네.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제가 보스턴에 대해서 느끼고 네.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네. 여유가 있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아이들도 사실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편하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보스턴에 가야 된다고 네.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됐는데 네. 가서 이제 부족한 영어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그쵸. 되고 네. 또 한국에서 한동안 친한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불만도 많이 쌓였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엄마 아빠가 좀 트러블도 많이 있었었고 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1년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네. 이제 보스턴에서 같이 놀러 갔던 기억들 그리고 보스턴에서 생활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만 좋았네요. 보니까 네. 이번에 이 책을 쓰시는 계기를 보니까 보스턴에 대한 정보를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책을 쓰셨다고 이제 네. 책 서문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보스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좀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좀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면 LA나 뭐 애틀랜타나 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 네. 지역은 좀 정보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스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네네. 이제 보스턴에 이제 많이들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연수를 가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비팅 스칼라로 이렇게 방문 교수들을 네. 가시거나 유학을 이제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근데 실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코리아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네. 통해서 네. 보스턴에 대한 정보는 조금 접할 수 있는데 실제 제가 가서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네. 정보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도착을 하고 네. 한 달 정도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제 보스턴에 관련된 정보들을 잘 좀 정리를 해서 네. 실제 이제 다음에 보스턴에 연수로 오시는 분들이나 네. 보스턴에 관심을 가지고 보스턴에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주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제가 갔던 곳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좀 네. 많이 찍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네. 미국 내 이제 연수를 가는 많은 지역들이 뭐 네. 뉴욕에도 많이 가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이나 그리고 뭐 공부를 하러 뭐 뉴욕, 워싱턴, 또 네. LA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이 가고 네. 이제 하는데 보스턴은 사실 미국에서 그 건국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네, 도시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실제 현재 뭐 보스턴에서는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특히 바이오와 이런 생명공학 네. 이런 산업들이 보스턴 중심으로 네. 굉장히 많이 그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보스턴에 실제 네. 또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스턴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도시이고 네. 그래서 꼭 한 번쯤 보스턴에 네. 가셔가지고 네. 보스턴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걸 네.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짧은 여행이나 혹시 미국에서 좀 체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네, 네. 꼭
그 보스턴을 그 고려 대상에 한번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책에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그 제 책에 이제 인쇄는 인쇄 전액은 이제 아내가 재직하고 있는 그 병원에 이제 청년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전액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책도 읽고 또 그 인쇄를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